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스웨거에 대해 설명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정재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I 명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웨거에 대해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본 다음에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실제로 스웨거를 적용을 해서 API 문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중반부부터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따라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스프링부트 개발 환경을 미리 구축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API 명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같이 있는데요. 백엔드 개발자가 회원가입, 로그인 API를 구현했으니 가져가서 사용을 하라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바로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겁니다. 회원가입 시 어떤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나요? 또 API 호출의 응답으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넘어오나요? 이렇듯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의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PI에 대한 사용법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API에 대한 설명, 사용법, 스펙 등을 정의한 것을 API 명세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API 문서라고 하는데 이제 API 문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스웨거를 사용을 해서. 근데 그 전에 API 문서의 예시 두 가지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로 API 명세를 작성을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API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정보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할 때 API 호출을 할 때 어떠한 정보들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어떠한 데이터들이 응답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의 API 명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API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청 변수라고 해서 요청 API 호출을 할 때 어떠한 값들을 어떠한 데이터들을 넘겨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라고 해서 API 호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이 날아올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스웨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스웨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웨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제가 공식 문서에서 직접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스웨거는 REST API의 설계, 구축, 문서화 및 사용에 도움이 되는 오픈 API 사양을 기반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툴 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제 API의 문서화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입니다. 스웨거의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면은 스웨거 에디터는 오픈 API 정의를 브라우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 스웨거 UI는 오픈 API 정의를 보기 좋게 렌더링하는 기능이고요. 스웨거 코어는 오픈 API 정의를 만들고 사용하고 작업하기 위한 자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스웨거 코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스프링부트 환경에서 API 문서를 생성을 해볼 거고요. 그거를 스웨거 UI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서 렌더링해서 그거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거 에디터 얘기를 꺼낸 거는 이거 실제로 이제 스웨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API 문서를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스웨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적용하기 쉬워요. 기존 프로젝트에 코드 몇 줄만 추가하면은 간단하게 API 문서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점인데요. API를 실제로 동작시켜 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요. 자, 이 화면은 이제 실제 스웨거로 작성된 API 명세서를 캡처해 온 건데요. 보시면은 API 명세서 제목, 그 다음에 설명, 버전 등이 명시가 되어 있고 제공되는 API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 타이틀이랑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HTTP 메소드랑 그 다음에 어떤 URL로 요청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try it out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눌러서 실제로 API를 호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하면서 스웨거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름을
수웨거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아주 점 포스.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은 11로 사용하고 패키징은 자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부트 버전은 2.7.6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는 룸목, 그리고 스프링 웹,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 마지막으로 메모리 DB를 사용하려고 해서 H2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되고요. 자, 지금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켜줄게요. 여기서 enable 설정을 켜주고, 그 다음에 build tool도 IntelliJ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API를 몇 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웨거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코드는 작성을 해왔는데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티티, 이제 멤버 엔티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필드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K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 마지막으로 닉네임, 이렇게 세 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접근 계층인 레포지토리인데요. 이거는 JPA로 구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계층에는 두 가지 메서드가 존재를 해요. 지금 보시면은 조인이랑 find by id, 이렇게 두 가지 메서드를 정의를 해 놓았는데, 조인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메서드가 될 거고, 여기 보시면은 DTO에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새로운 회원을 생성을 하고 DB에 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는 생성한 회원의 ID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 단건조회 하는 find by id 메소드는 이제 파라미터로 ID 값을 전달을 받아서 DB에서 그 ID에 해당하는 멤버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은 이제 멤버 DTO로 이런 형태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랑 닉네임,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계층을 사용을 하는 컨트롤러를 볼 건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PI 이제 호출하는 URL은 이제 API 멤버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메서드가 존재를 하는데, 우선은 회원가입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펴본 이제 회원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회원의 아이디를 리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달받은 이제 이 패스 베리어블 방식으로 전달받은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서 회원을 조회한 다음에 조회한 회원의 정보를 리턴하고 있는 메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버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스트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샌드를 하면은 지금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된 거고요. 이 값이 이제 생성된 회원의 PK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은 이제 H2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주소가 이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그 다음에 H2 콘솔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URL은 아까 application.properties에서 정의한 URL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결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지금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방금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생성한 회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조회 API를 사용해서 조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를 get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의 PK값, 멤버 아이디가 1이었으니까 1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응답이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가 무엇이고 닉네임은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PI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스웨거를 한번 적용해 볼 건데요. 스웨거 적용은 우선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build.grade를 열어서 여기에서 디펜던시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독이라는 디펜던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버전은 1.6.12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가가 되었고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멤버 컨트롤러에서 적용을 할 건데 이제 스웨거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문서를 생성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컨트롤러 클래스 단에다가 태그라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멤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은 회원 API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PI들의 설명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on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Summary 회원 가입. 이 서머리 부분은 이 API가 어떤 API인지 제목을 달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디스크리션으로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번 달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조회 그리고 이거는 전달받은 멤버 아이디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응답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주고 이제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이제 다시 조회해 보면은 이제 회원 정보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회원 정보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JPA를 활용하는 방식이 create and drop 방식이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테이블을 드랍하고 크리에이트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초기화가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스웨거를 사용해서 한번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거 주소는요 로컬호스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로컬에서 서버를 띄웠으니까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버를 배포를 한 상황이라면은 로컬호스트 대신 그 서버의 주소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웨거 UI index.html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스웨거가 만들어준 API 명세서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만들어 놓은 API 두 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회원 가입과 회원 조회 API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성해 놓은 이제 그 서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어떤 것들을 받는지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응답값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값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try out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아까 포스트맨처럼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execute를 누르면은 이제 API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 이제 응답으로 어떤 게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값을 보시면은 1이라는 값이 넘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생성된 회원의 PK 값이었죠. 요거를 토대로 이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는 여기 이제 멤버 아이디에 1이라는 값을 넘기면은 방금 생성된 회원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레스폰스 부분에 이제 이렇게 유저 아이디는 테스트고 닉네임은 테스트라는 유저가 조회되었다 라고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웨거에서 API를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거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정을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config라고 지을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스웨거 config. 자, configuration 달고 bin을 하나 등록을 할 건데요. open api라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return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API 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info라고 해서 여기에 info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제목은 force swagger AP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달아줄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스웨거 API 명세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버전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API 명세서의 버전 저는 지금 방금 만든 거니까 0.0.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스웨거로 돌아가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바뀐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API 명세서의 제목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전도 방금 정의한 0.0.1 버전으로 정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작성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정을 해줬고요. 이제는 스웨거에 이제 어노테이션들을 몇 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제 태그랑 오퍼레이션 두 개의 API를 살펴봤는 어노테이션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자 지금 회원 조회 API를 보시면은 응답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example value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응답이 오는지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또 내가 원하는 걸로 커스텀 할 수도 있고요. 즉 명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 건데 API responses라는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되고요. value에 API response라는 어노테이션을 넣어주고 코드를 몇 번으로 할 건지 성공할 때니까 200으로 하고요. 설명은 success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로 뭐 스케마 implementation.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응답할 클래스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응답할 것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 DTO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멤버 DTO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멤버 DTO.class. 자, 이렇게 하면은 방금 이 응답에 대한 정의가 된 건데 사실 이거는 없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스웨거가 알아서 이 코드를 확인을 하고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API response 여기 끝에 쉼표를 달고 그 다음에 코드는 404 404면은 not found죠. not found라고 설명을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거로 들어가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한 응답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어노테이션을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클래스를 좀 새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뭐냐면은 hello controller라고 짓겠습니다. 자, 얘도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얘는 그냥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API를 하나를 정의를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문자를 하나 전달을 받을 거고요. 그 전달받은 문자를 바로 응답하는 API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안 넘어올 때를 대비를 해서 디폴트 밸류도 걸어줄게요. 헬로로.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스웨거를 새로 고침해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헬로 컨트롤러가 새로 생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정의한 API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밋밋하니까 설명을 조금 달아줄게요. 설명은 태그로 달 수 있었고요. 네임은 헬로. 그 다음에 설명으로는 테스트 컨트롤러라고 작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 작성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어노테이션을 또 살펴볼 건데, 뭘 살펴볼 거냐면요, 파라미터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로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값을 읽어서 콘텐츠로 설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escription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description 해서 이거는 이제 응답할 내용이라고 작성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속성이 더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고 살펴볼게요. 다시 실행해보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임과 디스크립션이 제가 방금 작성한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try it out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주 univ라고 작성을 하고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로 넘긴 문자열이 응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속성이 하나 있어요. 이게 hidden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요거를 true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재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파라미터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아까 기본값으로 설정했던 헬로가 응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 밸류를 헬로로 설정을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노테이션만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멤버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면은 회원가입에 대한 정보가 조금 빈약해요. 실제로 좀 여기를 살펴보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이런 요청 데이터들을 넘겨야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시도 스트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스키마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게 어떠한 것들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회원 가입할 때 요청으로 받고 있는 객체가 이 멤버 크리에이트 리스폰스 DTO라는 객체예요. 이 클래스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표시될 이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을 유저 아이디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설명은 회원 아이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example value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스케마에 example 속성을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정한 example로 example value가 다시 수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마를 눌러보신 다음에 요거를 좀 확대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설명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 제가 작성한 네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PI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과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스웨거를 활용해서 API 문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영상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